발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이렇게 서 있는 게 1번 포지션이고요. 2번 포지션, 3번 포지션, 4번 포지션, 5번 포지션입니다. 1번 포지션은 골반 스퀘어박스를 정확하게 유지해 주시고요. 힙은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가슴은 모아주시고 호흡은 더 들어서 길게 펴주시면 되고요. 똑같이 2번은 1번과 똑같은 자세에서 다리를 어깨만큼 넓혀주시면 되고요. 3번 동작은 보통 발레에서는 쓰이지 않는 동작이고요. 4번 동작은 다리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넓혀주시고 그리고 무릎은 바깥쪽으로 그리고 다리가 교차되는 동작입니다. 5번은 최대한 폭수해주시고 다리를 무릎과 다리는 쭉 펴주시면 됩니다. 왼발도 똑같이 포지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1번 포지션, 2번 포지션, 3번 포지션, 4번 포지션, 5번 포지션. 오른쪽과 똑같이 왼쪽에 해주시면 됩니다.